윤석열뿐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끈아풀들도 너무나 밀정 같은 짓들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발언에서 나왔던 전 정진석 비대위원장 발언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힘이 없어서 일본에게 침략당한 것이 아니다 라는 말과 함께 식민지 컴플렉스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일본에게 사죄와 배상을 하라는 것이 식민지 컴플렉스입니까, 여러분? 일본에게 침략당한 우리가 힘이 없어 지배당했다는 컴플렉스를 가진 자들이 국힘당 아닙니까? 뼛속까지 일본 구구 세력 정신으로 무장한 국힘당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대체시켜야 되겠지요? 외쳐보겠습니다. 자민당, 한국지부, 국힘당은 해체하라! 해체하라! 해체하라!